임산부에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임신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신 전부터 만성 고혈압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을 받은 경우에 만성적인 고혈압, 또 20주 이후에 새로 발견된 고혈압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임신성 고혈압은 단백뇨, 부종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임신 중도, 즉 전자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성 고혈압의 경우에서도 4분의 1 정도에서는 전자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진단을 받았던지 간에 주의 깊은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약제 사용에 대해서 우려가 커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고혈압이 있는 임산부를 치료하는 목적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기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60에 100 이상으로 혈압이 상승한 중증 고혈압의 경우에는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증명된 고혈압 약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라베탈롤이라든지 하이드랄라진, 리페디핀 등의 약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조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조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태아의 손상과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임신을 시도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안전한 약제를 교체해서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